안녕하십니까. 영남대학교 황도산 교수입니다. 오늘 발표할 제목은 한일 기계 번역이고요. 저는 79년도에 그때 당시 이름은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전산개발센터로 기억합니다. 키스트죠. 거기 들어가서 95년까지 근무했는데 기계 번역 연구를 한 거에 대해서 연구소 측면에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히스트 전산개발센터가 나중에 아까 서정현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시스템공학센터, 뭐 시스템공학연구소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약명으로 세리로 해주셨는데 세리로 이렇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먼저 발표 초청해주신 정길남 교수님과 서정현 교수님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 의뢰를 받았던 게 지난 4월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알파고하고 이세돌 바둑 대전이 있었죠. 그래서 그간 기계 번역 연구를 안 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 세계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구글 번역기를 한번 돌려봤습니다. 여기에 일본어를 한글로 번역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일본어로 읽으면은 유메오 가다치니라는 말인데 한글 번역이 놀라울 정도로 잘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영어는 잘 아시지만 일본어는 아시는 분이 좀 드물다고 생각하는데 아시는 분은 굉장히 놀라울 정도입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구글 번역이 이렇게 잘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사용했던 입력어가 사실은 제가 히스트에 세리에 있으면서 있을 때 제가 만든 번역기 가지고 번역을 한 것이 기억이 나서 해봤던 건데요.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었습니다만 1987년도에 아틀라스 원 JK라는 시스템을 저희들이 발표를 해드렸습니다. 그때 번역한 결과입니다. 마찬가지 입력문이 유메오 가다치니인데 이때는 저희 시스템은 꿈을 실체로라는 번역을 했더군요. 구글의 번역이 훨씬 좋죠. 좋죠. 근데 놀랍지 않습니까? 30년 전에 시스템인데 꽤 좋은 결과를 냈었습니다. 이게 아틀라스 원 JK 1987년도 시스템인데요. 이게 신문에도 나왔더군요. 몰랐었는데 이번 발표 준비하면서 보니까 경향신문에 나왔었습니다. 이 시스템이 나오기 전에 사실은 이 칸트 JK라는 시스템을 저희들이 개발했습니다. 이때 저희들이 키스트 연구의 대부분의 연구들이 이 대외비로 되어 있어가지고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틀라스 이후 시스템들은 그래도 간혹 대외적으로 발표가 되는데 이 칸트 JK는 제가 아무리 찾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의 최초의 제가 주장하기는 이란 한인 프로토타입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마 첫 발표가 된 거, 소개해 드리는 것 같고요. 이거는 각이체 국책과제로 83년부터 86년까지 저희들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메인 버전은 C 버전입니다. 그래서 번역 방식은 일반적으로 크게 세 가지로 했는데 직접 번역 방식, 부문 변환, 그 다음에 피벗 방식이 있는데 이란 한일은 어순이 같기 때문에 뭐 직접 번역하면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문 변환 방식을 썼고요. 기계로는 SSM 16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속도는 시간당 3,500단어 정도로 되었고요. 성공률은 70%가 됐고요. 개발 참여한자는 이렇게 됐고 개발 코더는 이진태 박사가 해드렸습니다. 안타깝게 타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이와 병행해서 저희들이 아틀라스 원 JK 시스템을 83년부터 86년까지 한일 경제협회에 공동 연구를 해서 수행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것은
최초로 상용화를 한 시스템입니다. 이때 당시 기계번역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어려운데 상용 시스템은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번역 방식은 같고 파콤 대형 M 시리즈에서 운영이 되었습니다. 성기수 소장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가졌고요. 한일이란경제협회로부터 88년 4월에 공모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이어서 아틀라스 2 KJ라는 시스템을 한일 번역을 시도했습니다. 의미 있는 것은 개념 구조를 이용한 시멘틱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개념 구조를 사용해서 중간 언어 방식을 채택한 번역 방식입니다. 굉장히 최신의 지금 사용해도 개선해서 하면 굉장히 어드밴스된 그런 시스템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번역을 할때 상식을 사용해야 되는데 월드 모델을 사용해서 그런 것들을 구현을 해드렸습니다. 이어서 크리스탈 소티스 직스트라는 시스템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일본의 우리나라의 키스티와 같은 기관입니다. 직스티의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과학기술 정보를 원격으로 연결을 해서 검색 시스템과 번역 시스템을 연결해서 통합 서비스, 번역 서비스하는 그 시스템을 개발을 해드렸습니다. 이어서 굉장히 이 시스템이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앞서간, 컴퓨터 분야에서 앞서간 연구 분야였고, 결과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 가기처로부터 계속적인 지원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88년도에서 92년도까지 한영 영안 기계 번역 과제를 수행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한영은 서울대와 애트리가 같이 팀을 이뤄서 했고요. 영하는 저희 세리와 카이스트, 김길창, 최기성 교수님 팀과 같이 연구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여기에 국책과제인데 우리나라의 7개 대기업이 모두 참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름은 바뀌었지만 금성, 그때 당시 금성, 대우, 삼성, 현대전자, 여기는 이제 영한에 관여를 했고 다른 팀은 뭐 쌍용이니 이런 팀이 한영에서 영안 개발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 한영 영안 분야는 아마 뒤에 서울대의 김영택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시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저는 이걸 끝내고 이제 영남대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후배들이 이어서 SRO JK라든가 Prompt JK라는 시스템을 이어서 만들었고요. 이 시스템의 의미 있는 것은 이제 PC, Windows OS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운사이징 했고, 부분적으로 앞서 있는 시스템에서 저희 독자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모두 다 국내 독자 개발한다는 데 의미 있는 시스템이라서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83년도부터 97년도까지 이와 같은 시스템들을 개발을 했고요. 이걸로 발표를 끝내려고 그랬더니 좌장이신 서 교수님께서 한장더 추가하라 그래가지고 급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세리와 애트리가 통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트리에서 주로 기계 번역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는데요. 이제 번역 방식도 과거의 규칙 방식이 아닌 기반 방식이 아닌 뭐 SMT 통계 기반 방식을 사용한다든가 기계 학습 방식도 도입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응용 서비스 시스템을 개발하게 됩니다. 방송 자막, 그 다음에 웹, PDA,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서도 돌아가는 시스템, 그 다음에 오피스 자동 번역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고요. 좀더 고무적인 건 여러분들도 이제 공포돼서 이미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2018년도에 평창 올림픽이 열리는데 여기에 통번역 서비스가 될수 있도록 지금 애트에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컴퓨터가 만든 사람조차도 이 컴퓨터가 이렇게 놀라운 분야에 놀라운 성능을 가지고 연구 개발이 사용되고 있으리라고 감히 생각하지 못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평창올림픽 서비스에서 기계번역 시스템이 개발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기계번역 분야뿐만 아니라 우리 IT 분야 전 분야의 새로운 분야를 펼쳐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